이번에는 별첨 자료로서 그 시퀀스 버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. 이송 로봇 AGV-AMR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제의 기술은 물리적인 공간의 활용인데요.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두 라인으로 순방향으로 만드는 운영이 가장 기본적인 제조 쪽에서의 운영이고요. 뭐두 개의 라인이 나온다면 그래도 베스트지만 하나의 라인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하지만 정말 문제는 한쪽으로 다 몰리는 운영인데요. 특히 스토커와 같은 자동 충전 장치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. 뭐 택타임이 짧은 장비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로드를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데요. 좀 빠르게 돌려서 보시면 그때 시퀀스 버프를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차량들이 빨리 주행을 하되 그 차량이 없을 때는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차량이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차량들이 들어가게끔 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수많은 AGV들이 한쪽으로 몰리더라도 뭉쳐져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시퀀스 버퍼입니다.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.